동일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 협약서 동의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 의원 20명 중 표결을 하작한 분이 8분, 보류를 하작한 분이 12분이었습니다. 거석을 정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언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질의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9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4회 구미시 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입 세출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비비 지출 등 2016 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를 드렸습니다. 심사 결과 2016 회계연도 총 세입 세출은 세입은 1조 5,608억 5,700만 원, 세출은 1조 2,557억 2,3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 1조 5,043억 700만 원 대비 세입은 104%가 수납되고 세출은 84%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에 따른 차인 잔액은 총 3,050억 9,4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11억 9,200만 원, 2월 사업비 1,529억 7,600만 원을 제외한 23개 잉여금은 1,409억 2,600만 원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손 처분과 이월액에 대한 철저한 은행 분석과 관리로 지방재정 합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체납세 및 미수납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호 관읍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익수입니다. 제214회 제1차 정례 의사 일정 중 산업건설위에서 실시한 2017년도 국민사업감사 결과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불가능자 37개 부서에 대한 817건의 감사자를 받고 호가령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99건의 지적사항을 먼저 공동사업으로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연구를 통해서
집행 부산에 관한 말씀, 중복 부산을 위한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고 우수한 사전 대비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철저히 우수를 확보한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 통상국 분야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을 담고 있었을 때 국민 화재관청소부가 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의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였고 1분당 입주 희망 업체에 대해서 관련 기관의 승인 절차 완수 및 신속한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복지 환경 분야로 읍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쓰레기 문제 배출에서 거점 수거 방점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쓰레기 배출량 증가 요인을 분석하여서 환경 자원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에 야생동물에 대한 공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고속도로 철도 주변 주택 신축 시 방음을 설치를 하는 등 소음 관련 이를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군에는 현재 집행 중 사업에 대하여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조 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와 제2농공단지와 입주일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분양가 인하 반환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차량에 대한 예산 동의도의 포장 문화를 조기 중과하여 주민 편의 확충대에 기여하고 노력해서 사업 중시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꾸준 수준과 연결되지 않도록 공정, 축산, 산업 분야로 해마다 아무런 감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역 생산 쌀 수급 확대를 위해서 쌀 거리들 통합, RPC 통합과 양곡 창고 구간용 지원 사업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육가공 시설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5월 개장한 구미 에코랜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적절한 대안제시를 위하여 현장 활용 및 자료 수집 등의 준비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전할 등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식을 발견드리는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살지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되는 비리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문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사일정 제2항 구미시 송조당 가칭 관리 운영 인탁 동향 거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거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라불교 문화초전지 관리 운영 이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시 송도당 관리 운영 이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도당 일관의 만장으로 인해 건립 중인 구미시 송도당을 효율적으로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이용 시민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로권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자 해출된 안건으로 문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청소년 수련 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수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신라불교 문화조성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라불교 문화에 관한 전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 관광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집행부의 재조정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설증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설증 제2항 구미시 숭조당 관리 운영 위탁 도견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익 없으십니까? 예, 이익 없으므로 어설증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어설증 제3항 구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익 없으십니까? 예, 이익 없으므로 어설증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설증 제4항 구미시 신라불교 문화초전지 관리 운영 입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익 없으십니까? 예, 이익 없으므로 어설증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설증 제5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어설증 제6항 구미시 건설기계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어설증 제7항 구미시 캠핑장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어설증 제8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어설증 제9항 구미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건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원 발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의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건설 기계에 대한 대여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건입니다. 본건은 시 발주공사의 시 보유 건설 기계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등 조례로 민간 중장비 업체 증가로 건설 장비 수요를 중축하는 수준에 있으므로 폐지 여기서 제출된 조례안을 의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캠핑장 관리 운영 동의안 건입니다. 본 건은 구미 캠핑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의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연환경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 건입니다. 본 건은 시설 이용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회원님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위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중앙보험 민간보험정보사 협약 동의안 건입니다. 본 건은 2020년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로 난개발 경비 및 장기 민습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추진된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구미시와 민간공원 추진 자간 협약 내용을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집행부의 재조정안을 대하여 의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내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상에 배부해드린 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근화 산업건설위원회 후임장님 추가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복자 의원님. 제 5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9항 그 질의 토론할 때 앞에 그 하고 또 다른 의원님 5항부터 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9항 말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어글프지 않은데 의미없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건설기계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어글프지 않은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 캠핑장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어글프지 않은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어글프지 않은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 중앙공업 민간조성 사업 협업 동의안에 대하여 김복자 의원님께서 그 의사 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복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가 아파트 과외 공급을 하여 지금 현재 168%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그런데 지금 통화된 사항으로는 14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지금 중앙공업 조성을 인해가지고 3,500에서 들어선다면은 구미시가 지금 150%가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3,4천을 떨어져서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쓸 문제를 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행정부나 우리 수사님이나 우리 시원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산적으로서들을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국민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신규 분양된 아파트들도 미분양도 많지만 지금 미리 분양된 아파트들도 그 아파트들이 매매가 안 되어서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실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매매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4, 5천만 원씩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들어설 아파트들도 저희나 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또 앞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말고도 지금 구미시에서 공동주택화가 매매 사업이 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가 지금 중앙공원하고 또 지금 옥동산도 지금 소송 중에 늘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작년 연말에 저희가 동작공원에 그 40층대 5층 건물을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으면 전세대가 들어온다 해서 저희 동네 의원이 그걸 유심히 이제 관찰해서 그거를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앙공원만큼은 만약에 이게 이것만 끝날 게 아니라 이 중앙공원이 허가가 돼버리면 앞으로 동작공원의 아파트라든가 석동산 아파트라든가 다시 허가를 다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옵니다. 근데 그런 사항들이 현재 지금 구미시의 일정 실정들이 정말 서명을 위한 일인지 궁금하고 또 이게 동락공원 것도 이게 허가가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공원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뭐 불과 한 3, 4주 전에 갑자기 이게 동향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구미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가 정상적으로 이게 발의가 되어 왔는 건지 저는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고 구미시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지금 서민들은 진짜 울고 있습니다. 오늘 구미 TV 방송국에도 구미 경제 하반기 악화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지금 25%가 지금 구미 포항 경제 한 25% 이상이 지금 절감이 되고 수출도 감소되어 있다고 지금 방송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 중앙공원도 특가서 논리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째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가진다면 앞으로 이번에 인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민간 작업, 민간인들이 그런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공원도 좀 더 심도 있게 조수구 소재할 게 아니고 정말 구미시가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차기 시장에 오셔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 아파트가 너무 과잉 공급인지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정말 구미 시민들을 대표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산업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전체 의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의 소리를 한 번쯤 들어봐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다뤄줄 수 있기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호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4월 임시회 때 상정이 되었습니다. 4월 임시회 때 상정이 되어서 4월 10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다 오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때 오류 될 때 이거는 구미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기획이나 산업 의원들이 다 같이 공동하고 또 제 지역구도 관련이 되었습니다만 평곡, 송정, 타국 상모, 강평 이 부분에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6월, 5월 한 달은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설명도 하게 했고 6월 2일 날 우리 23명 재적 의원 중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제가 소집해서 의원들 뜻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거기에서 21명이 참석해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느 의원이나 의장이나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하자 안 하자 어떻게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없고 오늘 이 방청객도 시민단체하고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달 반간 우리 강평 다송 지역이 제일 큰 현안이고 해서 주민들이 단원도 내고 이래서 집행도 하고 이 시간도 받고 이래 했는 과정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월 5일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마냥 이걸 연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정을 해서 하겠다 이래 해서 그러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논해보시라 이래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한테 회의를 소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산업위원회의 의장은 참석을 못합니다. 기획위원회나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보고받고 산업위원회한테 보고받은 결과만 저는 알고 있을 따름인데 우리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이 모셔서 방금 김복자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점 의혹 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일단 접수가 되었는 이상 민원이 해결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구 의회에 대해서 각각의 현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현장에서 분위기를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송에 있는 주민이죠. 그 주민들이 여러분 오셔가지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네 번 정도 달았습니다. 길게 답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12일인가 12일이라는 때에 간담회도 그때 시장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시장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시장님 의지가 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내세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40분 정도의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들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모방받고 또 그리고 그 주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각한 민원에 대해서 이것을 요약해서 오셔가지고 자 민원이 약해도 절차상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입장에서 민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그쪽에 해결할 수 많은 거냐. 그래서 집행부를 부풀려서 한 네 차례 정도를 시장님도 만나 뵙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런 일이 계신 데가 시장님 모시고 간 적도 있었고요. 벌써 40만원 시장님 다 해라. 의회도 이분들이 당부를 해서 우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인가 13일인가 그때 그 당시에도 이제 그때 결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지역에 계신 분이 전화를 아침에 왔는데 못 받았습니다. 상임위원장 못 받았는데 어느 정도 민원 해결될까요? 오늘 하루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맞더라고요. 우리는 저희들 민원을 치료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민원 때문에 우리 구미시 의원들이 구미시 전체 미래 청사진을 보는데 허리 돼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한 그 주택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민원을 종료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 지역구에 우리 또 의원들이 지금 동료 우리 사기별에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의 민원은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 충분히 그 당시에 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서는 상임위원장의 고집을 부리가지고 왜 원한 뭡니까 저 상정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혼자 고집을 부리고 왜 상정을 안 하냐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료도 계시지만은 상정하는 끈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표결을 하자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무기명으로 뜻대로 투표까지 만들어서 하자. 여러분들 동료의 뜻대로 가겠다. 예를 들어 표결을 해서 만약에 상정안으로 올라가면 상정하면 되는 거 표결해서 안 되면 만약에 상정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표결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나머지 가운데서 그런데 니를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에서 좀 수익으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하는 안으로 갔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오류가 되든지 다시 이것을 갖다가 말 그대로 어떤 부기를 되든지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려서 할 이야기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올라가서 설사 여기서 우리가 저희들이 찬성이 되더라도 본회장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부분에서는 우리 역할을 하고 우리 전체 의견에 대해서는 반등이 맞지 않다는 우리 전체 우리 상임위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렇게 시민 꼬라도 페이스북 보니까 지금 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되지 않고 설사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아니 지역구 이런 게 왜 시민을 목소리기 때문에 그것보다 심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어떤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사실은 말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사가 존중하시는 것이지만 충분한 제 의견을 해주십니까? 그리고 예. 지난번에 그 제가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말씀 오시면서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뭐 이분이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그분들이 뭐 반대한다는 사람인데 뭐 이 처음에 이거는 시설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만이 반대해서 뭐 민주당을 지어주겠다, 정권 불신을 지겠다 이거는 정말 그분들이 뭔가를 하나 어디에 있는 작은 것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알고 있고 사회위원들도 많이 지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폭넓게 꾸미시 전체가 동학중앙공원 하나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동학원이라든가 지금 보통산이라든가 민간 이런 게 올라와 버리면 다음에는 꾸미시가 소송을 올라가면 분명히 시게 돼 있습니다. 사건이.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주민들만 봐가지고 동의를 했다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돌아섰다 할 게 아니라 전체 국민 시민 전체에서 지금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자님이 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란 이한 제재를 갖고 봤을 때 우리도 중요하지만 이 의원들은 전체의 국민 시민의 청사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실상 그의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판단이 흐를 수가 있다. 국민들에게서 직접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했고 그분들이 270대 명이 대표라고 찾아오지만은 우리 시민 민원 전체의 대표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지 민원이 일부 일어났던 부분에서 다른 데 그 사람들 갖다 소개를 가지고 왔을 뿐이지 중앙공원을 하는 데 전체 대표자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이 의원들도 그런 큰 뜻에서 이야기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그나마 그것이 일어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말씀드린 대로 뭐 상임위원회 존중했기 때문에 옛날에 사례들이 통과가 되고 지금 통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이해치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반드시 우리 23명 의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대칭해서 우리 고래장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우리 시장님이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뭐 우리 미래에 대한 꾸미시의 주택 보급률 여러 가지 기타 여타 안에 대해서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체 의원 23명입니다. 그런데 산업 의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물론 우리 간담회 한두 번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결론이 못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중앙공원 조성 사업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약 300명이 지금 이런 제기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별로 만나고 설득을 하고 또 의견 청취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 포인트는 42만 전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이겁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다 수행 못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수의 특혜를 가는 사업이고 다수의 시민이 재산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예. 우리 이 사업은 나는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중복된 말씀인데 밖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밖에 이제 아파트 짓는 부분들 우리 23명의 간담회 요청했는 말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민들이 나왔던 민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또 이 동료 의원들께서 지금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으니 이걸 20년까지 했을 때는 이거 인물제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 놓치다 보면은 밖에 세대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분양 자체를 20년 이후로 방향성 이런 것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는 것들도 시기적인 절차를 좀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집행에 대한 밖에 금방 세 가지 한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공표에 한다라고 안에 대해서 우리가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전체 간담회 우리가 상임위에서 문제 조치원에서 간담회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안 주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그러면은 결정을 가야 되냐 이런 의도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 한 번 더 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의락한 절차가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가 통과됐다고 해서 고려자가 통과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여기서 다수의 의견이 있으면은요 우리 의견을 아니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잠깐만 제가 합당할 자리는 아닌데 잠깐만 내가 정리하고 회장님 아니 잠깐 있어봐요
자, 발언권을 김복자 의원한테 줬는데, 그, 앞으로 의사 진행 발언을 의장한테 물어봤대요. 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했던 사항만 지금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제가 설명을 잘 했습니다. 설명이, 산업건설위원장 설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다른 우리 동료 의원님, 그, 의사 진행 있으신 분, 예, 안장한 의원. 앞거든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서 그 현장에서 공약을 전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뭐, 그 설명을 하십니다만, 제가 애당초 반대했던 주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특혜도 솔직히 특혜 소지가 있다고 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한, 사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1년 전에 우리가 용역들을 주고 검토를 했던 사람입니다. 의원들이 수를 받으니 어제 받았다고 하지만, 관심있게 보면 이게 오래 전에 아마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인이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반대도 하고 강력하게 오류도 지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특혜라는 것은 그 특혜에 대한 그 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올려주면 그게 특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역으로 또 생각하면 우리 구미시가 300억, 400억 들어서 공원 조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민의해서 모든 것을 조성해서 시에 반납한다면 서로 좋은 가불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보안제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또다시 위원회에 가서 토의를 한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부결이 되든 참말을 논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경론하는 그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구미시 시민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시민을 대답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저 자신도 부끄럽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민원은 소지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볼 때는 빈곤층과 부유층의 그 중간에서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는 그게 민원의 소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미세먼지나 사소한 그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일주일간 모여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결과를 창출한 것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을 제가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이것이 수용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또 위원회에서 분위기가 그냥 조건부를 안 내더라도 동향이 통화된다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으로 다섯 개 안을 가지고 이 조건부 승인 안을 가지고 시장님도 그 개선을 하고 우리 국장님, 지국장님들 다 오셔서 이런 조건이면 앞으로 도시 계획 심의나 민원, 일조건, 조만권 모든 것이 앞으로 기반시설, 시의 동의, 시민의 동의 절차가 엄청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도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솔직히 동의를 해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기획위원님들 잘 모르시면 이 내용을 충분히 탐지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여 본회의장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산업위원장 잠깐, 요건 산업건설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안장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가 있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회법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더라도 본회의 와서 앞에 1항부터 8항까지 제가 이의가 있느냐 토론을 하겠느냐 제가 묻는 게 의회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드렸고 부항에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장한 의원님이 지금 의사 진행을 했습니다. 들었고요. 자, 김건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 가결되었지만 본회의에서 지금 기획위원들 계시니까
잠시 정의를 요하고 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세 분 의원님 의사 진행을 받았는데 한 두 분만 더 받겠습니까? 우리 손옥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저는 현국 송중원이라고 지산지역의 송중원입니다. 불행한지 다행인지 우리 지역도 개발지역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주를 포함한 민원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이 공항과 공항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하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지는 왜 이 시기에 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강행을 하려고 하냐, 그것은 뭐냐 이러한 이야기와 또 그동안의 개인 사유재산이 사실상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을 받아왔는데, 단지 이 20년 장기 미집행 도시 습지만 시설에 대해서 이제는 풀려서 개발을 또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해왔었는데, 그것을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그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건을 선정하기 전에 오류를 신청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의장님께서 이번에 말씀드린 그래서 제가 자리했습니다만 지금이라고 의견을 드리고 하고 의원님들이 이쪽에 그 숙련 기간을 가졌습니다. 손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김기만님. 예. 네. 우리 공항원에 대해서 뭐 우리 의원님 원장님께서 해가지고 위원장님, 의원님들 정말하게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지역 민원님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뵙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장도 만나뵙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또 의장님실에도 관심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몇 군데에서 하는 거에 맞죠. 지금 인구가 42만 43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실곡, 인천, 자치단체에서 인근에 와가지고 경계에 와가지고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 거의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직장을 꿈에 두면서 타지역 주택을 나오고 이런 현실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만 꿈에는 유독하게 인허가 되는데 까다롭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가 각 지역의 어민들 모두가 같이 그런 민원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공 사업도 뭐 의원들 여러 의원들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살 수 없는 일을 또 민간이 대응해 줘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한편은 좋게도 생각하고 한편은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재정이 좀 부족해서 20년 동안 단지 미지평으로 미뤄두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번 뭐
방문, 뭐 의원들 한 번 한 번 의견을 다 냈습니다만은 제가 3대에 걸쳐서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임위 의견은 어지간하면 존중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사는 일, 또 시장이 하는 일, 무조건 반대지만 반대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공생각이 다 함께 굴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만은, 뭐 가분하게, 가분간에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한 분 한 분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구미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김천이나 실곡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이나 뭐 인구유입이나 지역사회 우리가 좀 부족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보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 주셔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민도 의원님. 과거를 우리 노인대원들 말을 잘 들었고 또 우리 어른님들 각자 입장과 처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할 수가 있고 보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의정치하는 시의원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공원 농원 조성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동료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구미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과잉 공급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부 특정 지역 사람들만 대두를 보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것이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나서 지금부터 시민들한테 알려줬고 시민들도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 행정의 답변이나 대처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 시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운에코시티라는 이 회사가 과연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에서부터 그까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가 되고 있다는 게 무슨 협상 대상이라고 선정이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일반적으로 공개로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협상 대상이라고 선정이 되면은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스피치 구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특수목적법인은 실체가 없는 회사지 않습니까? 사업자 지정을 할 것인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은 없지만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고가 되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달았지만서요. 자, 간담회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이 큰 사업을 8천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또 꽃동산공원 1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뭐 1년 전에 시작을 했다고는 하지만서도 우리 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따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공무성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서도 해소가 되고 이렇게 그런 절차가 상당히 미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하시든지 이
제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의 명확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은 거슬 의원님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사안은 거슬 의원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보다 두 분 빠지고 다 오늘 참석이 되셨는데 오랜만에 우리 꾸미시 의회가 아주 열기가 뜨겁고 멋진 토론에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정회를 해서 다시 우리가 논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시민단체나 방청객들 다들 관심을 갖고 꿈 시민이 관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결정까지 하는데 의원님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연결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며칠간에 걸쳐서 신중한 토론을 그 진심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그 존중 차원에서 여기서는 더 진지 토론을 하지 말고 그 정의를 하셔서 간담회를 그 요청합니다. 간담회도 요청이 들었고 앞에 우리 손홍석 의원님께서는 오류도 요청이 맞습니다. 그리고 김복자 의원님 다시 하신 말씀 잠깐 짧습니다. 아까 우리 문명 의원님 말씀하신 저도 다운 에코회사라는 회사를 제가 조사해보니 자본이 25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25억밖에 안 되는 이 회사가 과연 지금 현재는 1조 사업을 하지만 아파트가 한채당 3,500채 같으면 3억짜리 이게 15조 사업 아파트만 그런데 이런 자본금도 부실한 이런 업체가 과연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 사실 먼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국공산의 1조 말이 1조지만 그보다 더 추가적인 금액을 발표할 거고 정말 중앙공원 이게 지금 뭐 산업을 통과시켜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사실 중앙공원만 하는 걸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동학공원에 들어오는 아파트라든가 지금 국토산에 지금 되어 있는 적이라든가 이걸 한꺼번에 이걸 하지 않으면 동학공원 중앙공원 해가지고 사실은 답이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중앙공원 이것만 통과시켜서는 문제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류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물을게요. 여기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고 여기 와서 기자분들 계시고 방청하시는 분들도 다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 게 제3, 제4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제가 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는 개인 민주주의입니다. 절차상 민주주의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여기 와서 물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들이 여기 와서 또 새로운 의견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낸다면 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저 자신도 위험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찬성이 되고 반대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의견을 여러분들이 전부 조금 전에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한 위원대로 아무 이유 없이 통화해달라 하는 또 지금 여기 와서는 또 뭐 이유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의 그 소중함을 알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의회에서 이런 전례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숙지해 주시고 제가 이거 찬성 반대 제 의견은 충분히 냈고요. 이건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이 본회의 강의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고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떻게든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인지 우리 흑옥 의원님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간담회에 가면은 또 뭐 우리들끼리 뭐 이 갑을 방문하다가 또 결정이 안 나고 이래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회법상 보류를 할 것이냐 오늘 상정을 할 것이냐 포기를 할 것이냐 보류를 요청한 의원님이 두 분이 세 분이 되셨기 때문에 이 보류해서 상임위 온 것도 본회의장이 보류할 수도 있고 여기서 투표해서 가반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도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류할 것이냐 오늘 포기를 할 것이냐 이걸 의원님들한테 먼저 투표를 해서 이거 또 거수하라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투표해서 묻고 또 보류하자면은 보류를 할 것이고
그 오늘 포기해서 처리를 하자 하면은 다시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서 거래하면은 아주 공정하게 이 마무리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거래해도 되겠습니까? 찬반을 못해. 아니 아니 일단 고려하자는 의원이 세 분이 오셔서 제가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의장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고려할 것이냐 포기를 붙일 것이냐 문제 한번 묻고 고려하자면 고려가 많이 나오면 고려해서 다시 심도 있게 좀 더 우리가 논해 보고 또 찬성을 아저 가반을 묻자 하면은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물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예. 의원님들이 당초에 정해 신청 좀 받았습니다. 정해는 지금 합니다. 요거 결정이 되고 남아. 정해부터 먼저 시키나 놓고 그 이후에 결정하세요. 정해. 정해 먼저 정해 하자고 그만큼 의원들 아니 정해를 하자면은 요 방청객들 제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해를 하면 됩니다. 아니 의견이 다 분분해서 그러니까 정해를 시켜놓고 가부간에 뭐 오를 하든지 기자를 투표를 하든지 정해를 시켜놓고 하세요. 아니 이건 지어야지 정해를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해놔 놓고 다시 돌아가면 여러 가지 다 준비하면 됩니다. 만들고 이달라 하면 다 하더라도 그래, 됩니다. 지금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놓으면 됩니다. 그 내용은 그 요 결정을 지어놓고 투표 용지 마련하고 할 때 우리끼리 토론할 수 있도록 간담회 올라가서 정의해서 제가 이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고르냐 그 오늘 투표를 해서 마무리하느냐 이 안건에 대해서 준비 관계로 20분간 정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잠깐만 의원 집행부의 안을 잠깐 한번 이따가 한번 의원은 공개 원칙 공개 투표해야지가 시민의 안전이 차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감사회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만 7천 세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미시에 오늘 그 의회에서 이제 동의안이 통과되면 토지 매입비 한 80%를 예치하고 사업 시행자가 선정 후 향후 이제 주민 설명회, 공청회, 토지 보상 협의 등 관련 법 등에 의해서 주민 설명회하고 전에 나온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의 손해보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 설동주 국장님 설명에 거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원근을 관련해서 의원님 많은 논란을 하셨는데 국정력이 좀 있습니다.
생각에는 이 공원이 중앙공원이죠. 예. 중앙공원으로서 도시계획상의 공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선정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에 7대3의 비율로 하던 분담비용안간이 이 아파트가 설립됐을 경우에 우리 도시중앙계획 공구역을 선정한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도 거의 뒷몰제에 의해 가지고 공원이 전부 폐지됨으로 인해서 시공업이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회에서 이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국토부 운영 지침이 내놓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등등등을 보기 위해서 7대3으로 공원을 70% 개발하고 30%는 공원 시설로 해서 아파트 등 상가라든가 병원에 이런 것을 지어서 이제 투자비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2020년까지는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도시계 재정비 시에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포함해서 정부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충실한 것으로 예, 예, 제가 질문한 것이지만 예. 그 중앙보험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그 공원에 예, 공원의 목적은 그걸 공원하기 위한의 도시획상, 도시획상 공원을 어떤 최소한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런 과정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7대3 비율로 공원 조성을 한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에 보합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예, 보합합니다. 그게 아니고 구제는 아니요. 단순적인 면에서 작용을 해야 해요. 단순적인 면에서는 7대3으로 갔을 경우에 30% 면적은 보험부질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개념이잖아요. 맞죠? 그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3년 후에 재정비 할 때 재정비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요. 저희들이 이제 서울 가면 남산공원이 있고 대구 가면 동산공원이 있고 43만 57만의 도시가 됐던데 공원이라서 공원은 사실상 무슨 시민의 삶의 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공원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해야만이 시민의 삶의 질이 이해하겠습니다. 동료에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면적을 주용으로 빌려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아주 계신가 싶어서 질문을 던졌고 두 번째 3년 후에 재정할 때 그것도 해서 예, 예. 두 번째 자 우리 이 공원이 걸린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나머지 걸린공원에 대해서 대책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일몰제 일몰제 하면은 저희들이 6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예. 민자로 지금 세 군데 가입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는 어차피 이제 필몰제가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제 취지는 예 취지는 예. 자 나머지 공부지 일몰제와 관련해서 이 시기에 개발을 못하면 일몰제가 된다. 그러면 이게 개발된다면 아버지 공원에 대해서는 시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답변 주셨는데 그죠? 네. 그리고 실제 걸린 공원 말고 어린 공원 둘다 유사한 공원들이 참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일본 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발표해 줘야만이 제안해 줘야만이 의원들이 좀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그 의미가 안 될까 싶어요. 잠깐만요. 저는 자, 우리가 그 시행자가 누구든 간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시행자가 누구든 간에, 알뜰살뜰하게 잘 유지된 것만 보고, 저는 가장 근본적인
공부지의 할인에 대해서 뭐 한가 그놈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럼 30%에 대해서 3년 뒤에 공부지의 기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집법하게 만들었나 했다고 하니까 실제 보이지 않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체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듣겠습니다. 내가 이상 알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장님. 우리가 저 차별원적으로 공원으로 해서 기부채납 하자. 예, 그렇습니다. 다음 쪽 계획은 그런데 그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용도가 어떤 지역으로 남습니까? 만약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저희는 일몰제에서 2020년 7월 1일로 해제가 되면 종전? 예. 종전이라면 그럼 자연녹지 상태로? 자연녹지 상태로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공원을 넘지 않고요. 예.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수용이 안 된 상태로 예, 공원을 지적하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태로 예. 공원을 지정되지 않고 자연녹지로? 자연녹지 상태로. 네, 먼저 그 국장님, 예, 예. 지금 이제 우리 의회 동의안 좀 찾아 나왔습니다만 앞에 넣어서 우리 그 지주들이 또 이렇게 보상과 협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수가 반대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지주는 이제 감정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줍니다. 감정사, 세액감정사를 이제 근데 시에서 하는 시하고 도에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저희들 은퇴를 한 60% 이상 이렇게 하면은 수용 방식에 의해서 공탁 신고 사업 주십니다. 제가 왜 네. 그 질문을 하냐면은 그 인근 지역에 네. 그 사곡 지역이 지금 우리 등미 사업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는 시세가 등당 150년이 200만원을 폭발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현재 우리 중앙공원 내에 있는 그 토지 보상은 15만원을 이렇게 그,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주들이 이렇게 그, 이런 재산에 좀 침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박정 평가할 시에 주변 여건, 주변 개발, 향후,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 현 상태, 실제 이제 거래 가격 모든 걸 이제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15만 원 그리고 평가 단위로 지금 별로 아니 그렇게 우리 이제 그런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다음 선홍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예.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개박서 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제적 의원수 파악하지 말고 현재 제적 의원수는 20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포결과 보류가 같으면 보류로 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나눠주시면 안전자리에서 투표를 하셔서 투표함에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사무국에서는 투표 연기를 끊어주신 것 같아요. 개표시 간포위원으로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개표 집계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포위원으로 김근하 의원님과 김복현 의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원공원, 민간공원 조성사, 협약서 동의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 의원 20명 중 표결을 하작한 분이 8분, 보류를 하작한 분이 12분이었습니다. 거석을 정돈해 주신 바 선언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질의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9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한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한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4회 구미시에 의해 제1차 정례 기간 중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입 세출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 세출 결산 현황, 예비 및 지출 등 2016 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를 드렸습니다. 심사 결과 2016 회계연도 총 세입 세출은 세입은 1조 5,608억 5,700만 원, 세출은 1조 2,557억 2,3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 1조 5,043억 700만 원 대비 세입은 104%가 수납되고 세출은 84%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에 따른 차입 잔액은 총 3,050억 9,4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11억 9,200만 원, 2월 사업비 1,529억 7,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409억 2,600만 원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손 처분과 이월액에 대한 철저한 은행 분석과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체납세 및 미수납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방